먼저 와일드카드 두 분 중 한 분을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시상에는 벤츠바디 대표 벤찬님 그리고 김성준님 마지막으로 천동훈님이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들 조금만 더 뒤로 갈까요? 탑 8 후보자들 조금만 더 뒤로 가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일드카드 2025년 미스터 피트니스 슈퍼모델 월드코리아는요. 월드코리아에 참가하게 됩니다. 네. 네. 수상자 참가번호 1번 권혁중. 축하드립니다. 우리 권혁중 후보는 2025 미스터 피트니스 슈퍼모델 월드코리아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사진 촬영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와일드카드 시상하겠습니다. 이제 네, 네 시상에는 박승은 대표님과 속보근님 그리고 이주영님께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모실게요. 네, 두 번째 와일드카드 시상하겠습니다. 와일드카드 2024 맨 오브 더 이어 코리아 수상자는 참가번호 3번 전원기. 축하드립니다. 우리 전원기님은 2024 맨 오브 더 이어 코리아가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여섯 분은 가운데로 모여주세요. 네, 우리 전원기 후보는 네, 끝쪽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와일드카드를 제외한 탑6 후보자들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다 떨리는데요. 3위, 2위, 1위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3위는 총 3분입니다. 네, 첫 번째 3위 시상에는 숙현한복 김정아 부원장님과 이지윤님 그리고 신동훈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첫 번째 3위 수상자는 2024 미스터 코스모폴리탄 인터내셔널 코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위 참가번호 20번 신재민.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신재민님은 2024 미스터 코스모폴리탄 인터내셔널 코리아가 되셨습니다. 앞을 보고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3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 미스터 프렌드십 인터내셔널 코리아 시상에는요. 장수진 이사님, 황준성님, 이승환님께서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네, 2024 미스터 프렌드십 인터내셔널 코리아 참가번호 2번 이희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희윤님은 미스터 프렌드십 인터내셔널 코리아가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3위 2025 맨 오브 더 월드 코리아 시상입니다. 시상에는 JN님 그리고 김민성님, 염승아님이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지금 호명하는 후보는 마지막 3위로 2025년도에 열릴 맨 오브 더 월드 코리아 자격이 부여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3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참가번호 7번 박희건. 축하드립니다. 2025 맨 오브 더 월 세계대회 한국 대표로 발탁되셨습니다. 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사진 바라봐 주시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정말 세 분 남았는데요. 세 분 인터뷰를 안 해볼 수 없겠죠? 진규 씨가 짧게 인터뷰 좀 진행해 네. 주시죠. 세 분 한 발짝씩만 앞으로 나올까요? 여러분, 탑3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진부한 질문 한번 할게요. 누가 1등 할 것 같아요? 제가 1등 할 것 같습니다. 누가 1등 할 것 같아요? 제가 할 것 같습니다. 누가 1등 할 것 같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우리 옆에 분이 좀 더 잘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겸손은 없네요, 그렇죠? 일단은 우리 여기에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 뭐 응원해 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좀 감사의 말이나 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지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혼자서는 해낼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여태까지 정말 도와주신 분들과 응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저는 자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똑같이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응원하러 멀리까지 와주신 우리 친구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계대회 나가 대한민국 대표로 나갈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설레는데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무대에서 잘 긴장을 안 하는데 오늘은 좀 긴장이 됩니다. 이렇게 먼 길 와준 분들 너무 감사하고 결과로 꼭 보답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와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동기들 덕분에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후보자들 한 발자국만 이제 다시 뒤로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멋진 인터뷰 감사합니다. 그럼 시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출전한 미스 슈퍼내셔널의 자매 대회죠. 2위 미스터 슈퍼내셔널 코리아 시상부터 하겠습니다. 2위 2005 미스터 슈퍼내셔널 코리아 시상에는요 수트 패브릭 김태건 대표님, 조성현님, 박창훈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 명 남았을 때가 제가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저도 너무 떨려요. 후보자들은 얼마나 지금 떨릴까요? 발표하시죠. 네, 발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2위 미스터 슈프라내셔널 코리아는요 참가번호 23번 이승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승찬님은 폴란드에서 열릴
미스터 스프라내셔널 코리아가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에 보시고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이제 진짜 두 분 남았네요. 와, 과연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영예 2024 미스터 인터내셔널 코리아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지 진짜 궁금합니다. 네, 이제 진짜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미스 코리아에서 이거 발표하면 끝이에요. 지금 이제 맞아요, 이 무대 맞아요. 자체도 한 번 더 인터뷰할까요? 네. 여러분 괜찮나요? 네. 두 분 한 발자국 앞으로 네 와주시고 누가 1등 할 것 같아요? 제가 1등 할 것 같습니다. 누가 1등 할 것 같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뭐 가위바위보로 정할까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자신만의 매력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 내가 올해 진짜 많은 지원자들이 있었고 서류 심사했고 예심했고 그 다음에 중간 심사도 했고 오늘 본선 무대까지 다 했는데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가게 됐을지 우리 현재님부터. 저는 제가 한국적으로 매력 있게 생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준성님도. 저는 포기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계속 넘어져도 계속 일어나고 1등하지 못해도 1등할 때까지 출전하겠습니다. 대표님 1등 못하면 다음에 출전한다는데 지금 괜찮나요, 대표님? 아, 네, 그거는 제가 한번 여쭤보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발자국 더 앞으로 올까요? 그리고 마주 보도록 할게요. 마주 보고 네. 가위가위보 하는 건 아니고요. 네. 한 발자국씩 조금씩만 더 가까이 올까요? 네. 그리고 아 이거 너무 가까워요. 너무 가까워요. 네. 대부분 보면은 그래도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손을 잡고 있거든요. 네. 한번 손을 이렇게 두 분이서 한번 맞잡고 네. 누가 되든 간에 네, 서로 축하하고 또 응원해주는 지금 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진짜 떨릴 것 같아요, 두 분이. 네. 그럼 어떤 분이 2024 미스터 인터내셔널 코리아의 영예의 우승자가 될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네, 우승자 시상은 미스터 인터내셔널 공동대표 두 분이시죠. 전정훈 대표님과 프레디님, 그리고 전년도 우승자 강호선님과 2023 미스터 인터내셔널 우승자인 킨 굿버님이 수고해 주시겠고요. 2위 미스터 글로벌 시상은 우리 대회 2015년 우승자이시자 스튜디오 아베크 대표이신 이상진님과 전년도 2위 수상자 임정윤님, 그리고 2019년 미스터 글로벌 우승자 김종우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제가 호명하는 분이 우승자입니다. 우승자를 먼저 발표하고 2위 미스터 글로벌 코리아를 먼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지 않으신 분은 자동으로 2위를 수상하게 됩니다. 아, 저는 저 자리에 서보지 못해서 네, 한국 대회 때 저 자리에 서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기분일지는 사실 감이 안 오는데요. 굉장히 떨릴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지금 긴장감을 조금 더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끌고 있는데요. 아마 심장이 터질 것 같으실 거예요, 지금. 진짜 두근두근 아무것도 생각 안 날 거예요. 이제 발표하시죠. 그럼 발표할까요? 네네. 네. 2024 미스터 인터내셔널 코리아 영예 1위 수상자는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누구요?
네. 저희 둘은 알죠 지금? 아, 아 네. 계시구나. 아. 누가 돼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면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 미스터 인터내셔널 코리아 영예 1위 수상자는 참가번호 34번 허준성. 축하드립니다. 자동적으로 2위 30번 원현재님은 2위를 수상하게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먼저 2위 수상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위 시상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위 수상자 참가번호 30번 원현재. 우리 네, 원현재님이 올해 2위를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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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진 촬영부터 할게요. 네. 네, 윤현재님. 네, 감사합니다. 1위 시상에는 우리 전정훈 대표님과 프레디님 그리고 강호선님 그리고 킹굿버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호명하겠습니다. 2024 미스터 인터내셔널 코리아 우승자 허준성.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4 미스터 인터내셔널 코리아 선발대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영예 1위를 차지한 허준성 우승자의 퍼레이드를 끝으로 2024 미스터 인터내셔널 코리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진규 그리고 전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예 1위 허준성. 모든 후보자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준성님, 뒤에 모든 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모든 후보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상을 한 모든 수상자분들 축하하고 그 다음에 두 달간 고생했던 우리 후보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거래 하실 건가 봐요.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분들 단체 사진 한번 찍을게요.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사진을 찍어야 돼요, 여러분.